자, 새우볶음밥 시작하겠습니다. 새우볶음밥은 새우를 먼저 데치고 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채소들은 0.5 크기로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는 모두 씻어두었고요. 새우부터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는 요구사항에 보면 내장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장을 제거하는데 내장은 등 쪽에 있는 게 내장이죠. 안쪽에 있는 건 힘줄이에요. 시험장에서 이쑤시개를 주니까 등 쪽에 이렇게 내장 제거를 하시는데 보통 이런 알새우들이 머리를 떼면서 내장까지 제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죠. 안 나오는데. 근데 새우가 요만한데도 내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쑤시개를 넣어서 내장을 천천히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새우에 내장이 없네요. 하나하나씩 일단 확인은 해보는 거예요. 내장이 있나 없나, 검은 색깔 보이나 안 보이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끓여서 이렇게 새우를 데쳐주시면 됩니다. 데칠 때는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안 넣어도 크게 무방해요. 나중에 또 익힐 거잖아요, 볶으면서. 근데 보통 새우가 냉동이기 때문에 소독 겸, 그 다음에 잡냄새 제거 겸 한번 데쳐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푹 익힐 필요 없고요. 데친다. 네, 살짝 겉에만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데칠 거예요. 그리고 찬물에 살짝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는 데쳐놨고요. 그리고 바로 밥을 해주세요. 밥하는 시간이 10분 정도 걸리고 뜸들이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밥을 올려놓고 재료 손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쌀은 불려서 나옵니다. 이렇게 물기를 좀 빼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나왔나 직접 재보세요. 쌀을 버리지 마시고 직접 재보고, 쌀이 딱 한 컵이네요. 그러면 물도 한 컵 넣어주시면 됩니다. 쌀과 물은 동량으로 해주시고, 자, 물 많이 넣으면 밥 질어져요. 뚜껑은 닫고 처음에 센 불로 끓여요. 그리고 끓으면 불을 좀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시에 뭔가 끓이거나 익히면서 재료를 썰어주시면 돼요. 끓자마자 불을 줄여주지 않으면 밥이 탈 수도 있으니까 물이 끓자마자 빨리 불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자, 대파. 대파는 하얀 부분이면요, 꼭 심 제거 안 하셔도 되니까 0.5만 맞춰보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반 갈라서 안에 심 노란 거 있으면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0.5로 요구사항에 적힌 대로 0.5로 썰어줍니다. 대파는 썰어서 접시에 둘게요. 자, 지금 보니까 밥이 끓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투명 뚜껑이라서 끓는지 안 끓는지 눈에 보이는데 혹시 위에가 안 보인다, 이렇게 돼서 안 보여요. 그러면 보통 1-2분이면 물이 끓어요. 그래서 한 1-2분 있다 바로 불을 약하게, 시험장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화력이 조금 센 편이에요. 그래서 아주 약하게 줄여주시고 바로 시계를 보세요. 8분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당근. 당근은 주사위 모양이에요. 0.5. 자, 너무 납작하게 하지 말고 0.5 곱하기 0.5라는 거죠. 시험은 정확한 게 좋으니까 네, 일정하게 썰어주세요. 자, 채썬 당근은 또 주사위 모양으로 0.5로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밥을 하는데 김이 나가고 있어요. 네, 이건 괜찮은데 혹시 물이 흐른다면 살짝만 이렇게 뚜껑을 비틀어서 밥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열진 마시고요. 살짝만요. 이렇게 구멍이 없는 뚜껑도 있거든요. 냄비에 따라 밥하는 게 조금 다르니까 가져갈 냄비에 밥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피망도 0.5. 안에 씨 제거해 주시고요. 피망까지 썰어두었습니다. 그동안 달걀도 준비해 볼게요. 달걀은 깰 때 알끈도 있으면 빼주시고, 근데 반드시 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면 조금 더 잘 풀어져요. 색도 선명해지고. 그래서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열심히 안 푸셔도 돼요. 덩어리만 풀어주시면 되고요. 굳이 체에다가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시험 때는 두 가지 메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밥이 안 됐다. 그럼 다른 한 메뉴 재료 손질을 하고 계시면 돼요. 2022년에 새우볶음밥 요구사항이 바뀌었는데요. 답원에 부드럽게 볶은 달걀에 밥과 채소, 새우를 넣어서 질지 않게 볶아 전량제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우볶음밥이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요구사항에는 달걀에 밥과 채소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파향을 낸다든가 밥을 먼저 볶는다든가 이런 행동을 좀 했었는데 바뀐 요구사항에 맞춰서 달걀에 밥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채소들, 새우들 익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요구사항이나 만드는 방법은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방법이 저희 이기적 조리기능사 만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파를 나중에 넣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밥이 다 됐습니다. 자, 7, 8분이 지났어요. 그럼 바로 이렇게 뚜껑 열지 마시고요. 그냥 뜸 들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나는 밥을 뒤섞어야겠다 그러면 밥 7, 8분 되자마자요. 빨리 뒤섞어주세요. 그래서 위아래 골고루 뜸이 들여지게 이렇게 해주시고 뜸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뚜껑 닫고 뜸 들인 후에 펼쳐서 식혀두도록 하겠습니다. 볶음밥은 꼬들꼬들한 밥이 좋거든요. 그래서 펼쳐 식혀두는 거예요. 자, 이제 뜸이 다 들여져서 밥을 한번 식혀볼게요. 자, 이렇게 식혀두고 그동안 계속 다른 재료들을 손질하시면 돼요. 하나 끝나고 하나 요리하지 마시고 자, 볶음밥 하겠습니다. 팬에 기름 한 큰술 이상 넣어주세요. 조금 더 넉넉해도 됩니다. 두 큰술 정도도 괜찮아요. 자, 기름을 먼저 달궈주시고 요구사항에 맞게 달걀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은 이렇게 미리 풀어놨어요. 너무 강불로 들어가면 그냥 익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중불 정도.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 정도가 괜찮습니다. 이때 주걱이나 젓가락 이용해서 빨리 이렇게 스크램블 펼쳐주세요. 너무 익는다 싶으면 불을 잠깐 꺼주시고 그리고 달걀이 굳기 전에 부드러운 데다가 밥을 얼른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밥을 넣고 달걀하고 잘 섞여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후라이팬을 한번 돌린다든가 안 되겠다 그러면 주걱으로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시면 돼요. 뭉치지 않게 이렇게 꾹꾹 밥을 누르는 게 아니라 골고루 펼쳐주면서 볶아지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밥을 먼저 볶은 후에 채소와 새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대파는 나중에 넣어요. 자, 대파를 먼저 향을 내서 파기름을 내는 방식도 있지만요. 나중에 넣어서 파의 향을 살려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저희는 조리기능사 시험이죠. 조리기능사 시험은 NCS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파는 나중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을 합니다. 자, 당근도 다 익었고 재료들도 다 잘 볶아졌다면 소금 간. 그 다음에 시험에 흰 후추가 나와요. 그래서 흰 후추를 넣어주셔야 돼요. 시험 볼 때 흰 후추, 배후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파. 자, 새우볶음밥 담아보겠습니다. 원래 볶음밥을 이렇게 담을 때는요, 중국집에서 국자, 중국식 국자 아시죠? 그걸 이용해서 담아주는데 저희는 국자 사용하지 않잖아요. 웍도 사용하지 않고 뭐 하시는 분도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그 국자와 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모양을 담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새우볶음밥이니까 새우가 돋보이게 먼저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밥들은 살짝만 눌러서 전량 제출합니다. 밥을 밥그릇에다가 한번 눌러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접시를 위에다 덮어서 돌려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옵니다. 새우를 바닥에 먼저 깔아줬더니 위에 이렇게 새우가 잘 보이죠. 그래서 전량 제출하셔야 돼요. 요구사항에 전량 제출하시오 적혀 있습니다. 새우볶음밥은 밥이 익어야 돼요. 쌀을 너무 대충 익히시면 안 돼요. 밥 꼭 익어야 되고 질어도 안 되고 안 익어도 안 됩니다. 모든 채소들은 다 익어야 되고 너무 색깔이 까매지지 않도록 볶음밥 잘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우볶음밥 완성되었습니다.